뭐 하려고? 이 한국인이 참으로다가 좋아하는 국물 요리요. 그게 뭔데? 너 라면 좋아하지? 어, 좋아하지. 너 오뎅도 좋아하지? 좋아해. 그래서 뭐냐고? 예, 안 그래도 말할 참이요. 다이소 라면 티백하고 오뎅 티백이요. 티백이면 국물만 우려 먹는 거야? 이야, 이제 알잘 딱갈센으로다 갈아 먹네. 내가 센스가 좀 있지. 아, 천장 말렸네. 얼마야? 진짜 말해본 게 좋다고 그냥. 됐고, 얼마냐고? 다섯 개 들어서 각 2,000원. 특징이 뭐야? 이 라면 국물 얼큰해고 오뎅 국물은 시원해디야. 어떻게 먹어? 이 혼술할 때, 짜증날 때, 해외 갈 때, 캠핑 갈 때, 등산할 때, 밥 먹을 때, 늦게 할 때, 숙취해서 할 때, 따신물 150에 티백 한 개 넣고 1분 뒀다가 먹으면 된디야. 쓸데없이 말 들게 하지 말고 먹어봐. 분량은 나 혼자 챙기지 아주. 맛은 어때? 라면 티백부터. 기름기 없고 얼큰 짭짤한 라면 국물. 오뎅 티백은? 뜨신 물보다 시원해진 않고 오뎅 국물은 맞다야. 예전에 상어 떡볶이에서 나온 거랑 비교하면 어때? 그거랑 비슷하긴 했는데 이게 좀 더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기름기 없이 깔끔한 거 좋아했는데 먹을만 했는데 나는 기름기 있는 게 좋더라고.